자, 뒤태에 숨은 건강 적신호. 자, 이번에는 어디를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등만큼 중요한 부위 바로 다리입니다. 네, 상체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하체인데 제가 엄지가족분들의 다리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신호가 켜지신 분들이 무려 두 분이나 계십니다. 야, 두 분이요. 두 사람.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높아지는 다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보여주세요. 무섭다. 내 다리. 내 다리 내놔. 한 다리 누구? 아, 정신 중이시네요. 내 다리야, 내 다리야.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아내가 몸을 좀 잘 관찰하는 편인데 저보고 갈수록 좀 약간 오다리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좀 병원 좀 가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두 분 다 오다리가 맞으시고요. 아, 오다리. 네, 이런 오다리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특히 제일 심한 조충현 씨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심하다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네. 제가 제일 심하다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조충현 씨 제일 심해요? 네, 조충현 씨가 가장 심하신 편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조충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에 퇴행성 관절염이랑 관련된 수술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00세 시대에 지금 제가 50대 관절 수술 한다면 보통 관절 수술 몇 살에 합니까? 네, 관절 수술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다리가 심하신 경우에는 오다리가 심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릎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50대에 수술을 해야 되나요? 홍지민 씨 같은 경우는 오다리가 있기는 하시지만 다행이신 게 굉장히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많으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속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육 관리 잘 하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시네, 그래도. 생각도 못 했어요. 오다리가. 씁쓸합니다, 지금.